한일 관계 갈등과 마찰 해소를 모색하기 위한 한일 양국의 전문가 좌담회가 동서대에서 열렸습니다. 동서대 일본연구센터가 주관한 이번 긴급 좌담회에서는 전 외무부 장관인 공로명 석좌 교수와 무토 마사토 씨 전 주한 일본 대사 등 한국과 일본의 한일 관계 전문가 6명이 참석해 최근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등으로 긴장 상태에 놓인 한일 관계를 진단하고 갈등 해소를 위한 해법에 대해 토론을 벌였습니다.